오늘은 2021년 9월 23일입니다. 별로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오늘은 초막절 명절 중에 평일과도 같은 홀 모에드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이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에서 빌카타 코아님, 즉 제사장 축복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향해 가기도 하고 통곡의 벽에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뭔 길쭉한 걸 들고 들어가는 거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것이 아르바타 미님, 즉 네 가지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만 사용하는 특별한 기도 용품입니다. 그렇다면 통곡의 벽에서 과연 어떻게 제사장 축복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직접 통곡의 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유병성 목사입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왜 유대인이 이렇게 한꺼번에 통곡의 벽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축복문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축복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구절이 성서학과 고고학 양쪽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케테프 힌놈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케테프 힌놈에 있습니다. 흰놈의 어깨라는 뜻인데 흰놈 골짜기의 남쪽 능선입니다. 특별히 스코티시 교회 바로 밑부분에 제1성전시대 때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무덤에서 제1성전시대와 관련된 중요한 고고학 발굴물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곳이 제1성전시대 때의 무덤입니다. 시체를 이곳에 두었다가 1년 뒤에 뼈만 추려서 다시 이 밑으로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983년도에 은으로 된 돌돌 말린 펜던트 같은 것이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펼칠 수 없었는데 1986년도에 이 은을 펼치고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했는데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제사장 축복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발굴되어진 제사장 축복문의 제작 연도는 기원전 7세기 혹은 기원전 6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되어진 성경 본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원전 7세기 이전에 이미 성경 본문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 기원전 7세기 이전부터 제사장 축복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 축복은 실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제1성전 시대와 제2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직접 축복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회당을 통해 이 전통이 유지되었고 결국 현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축복은 당연히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이 진행해야 합니다만 현대에는 지파 개념이 없어졌기에 실제 아론의 후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하잔이 제사장 축복문을 낭독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론의 자손은 축복을 기원만 하는 것이고 실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이 자녀에게 제사장 축복을 일상적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하잔이 낭독을 합니다. 스파라디미 전통에 의하면 유월절, 칠칠절, 로샤샤나, 초막절, 쉬미니 아제레트와 같은 즐거운 명절 때에만 제사장 축복을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대속제일입니다. 이날은 가장 엄숙한 명절이지만 제사장 축복문을 낭독합니다. 6.1 전쟁 직후인 1970년부터 통곡의 벽에서 매년 유월절과 초막절에 비르카타 코아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샤프 베트, 즉 2021년 초막절에는 통곡의 벽에서 비르카타 코아님을 예전처럼 두 번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의 홀모에드 첫날인 9월 22일이고 두 번째는 홀모에드 두 번째 날인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통곡의 벽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 구절을 통해 축복할 때 제사장이 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네시아트 카파임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손바닥을 들어 올림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손 모양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철자의 쉰 모양으로 손가락을 서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샤다이의 첫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주자와 트필린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손을 자신의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끝이 성전의 높이를 가리키는 정도의 높이까지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성전 높이를 가리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파괴 이후부터는 제사장은 손을 자신의 어깨까지만 올렸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전해져서 비르카트 코아님을 할 때 손을 자신의 어깨까지만 올리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가까이 하거나 맞닿게 하면 쉰 모양을 한 두 손에 의해 전체 다섯 개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다섯 개의 공간은 모세오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일반 백성은 탈리트로 머리 전체를 다 뒤집어 쓰고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을 보지 않는 것이 제사장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자신의 탈리트로 같이 감싸고 제사장의 축복을 들었습니다. 이는 축복을 하는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실질적인 주체자인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단지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실제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현대에는 하잔이 이를 대신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배 끝부분에 목사님들이 축도를 합니다. 과연 비르카타 코아님과 목사님들의 축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요? 저는 서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성경에도 축복문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구절이 교회의 축도의 직접적인 기원입니다. 제사장 축복에 여호와의 이름이 세 번 나왔듯이 사도 바울의 축복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과연 예수님께서도 축복 기도를 하셨을까요? 만약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때 축복하셨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축복 기도는 제사장과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와는 달랐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단지 중재자로서 하느님께 축복을 간구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이상하게 동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문법적 특징에 의해 동사가 없이도 문장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이 구절에서 삼위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르카타 코아님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둘째, 제사장의 손모양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은 제사장과 그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탈리트로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셋째, 현대에는 제사장 대신 훈련된 하잔이 낭독합니다. 제사장 축복문을 누가 낭독하든지 간에 실제로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비르카타 코아님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넷째, 교회의 축도는 제사장 축복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따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약시대의 성도로서 하나님께 축복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에 축도는 단순히 예배를 마치기 위한 정해진 순서 그 이상입니다. 축도자와 예배자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시간이며 이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비르카타 코아님 행사를 의미 있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이해를 위한 야하둣,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